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0월 30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 품목 순으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황혼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집어진 첨탑, 사바툰의 노래, 무의 감시관입니다. 황혼전 시련은 정원 3개로, 조정 옵션으로는 순교자, 용사 과부하, 용사 보호막,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기근, 용사 무리, 루트 알고리즘입니다. 화약고는 네소스로 안전장치와 놓으시면 됩니다. 주간 영웅 발화는 공허입니다. 모든 영웅 모두에 공허 발화가 붙고 나머지 조정 옵션 2개는 1일 로테이션입니다. 물론 전시장 영웅과 같이 다른 발화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장 영웅의 조정 옵션은 전멸, 강철, 정전, 공허 발화입니다. 보스로는 백스인 칼루스의 충신 하사피코입니다. 속삭임 던전과 개시시간 두 가지는 전기 발화입니다. 리바이어던의 순서는 유람지, 웅덩이, 건틀렛, 성배 순으로 챌린지는 건틀렛입니다. 행성 포식자와 별이탑 고급은 검투사, 그리고 무기의 다리는 물리는 산탄총, 에너지는 자동 소총, 파워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확대 프로토콜의 보스는 가면의 담카스이며 등쪽의 종기가 약점이니 잘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저격총을 드랍하니 얻으실 분들은 바로 참가하세요. 결단의 장소의 보스는 2자루의 검과 8자루의 검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장소 드랍 아이템으로는 산탄총, 정찰소총, 보조무기, 저격총, 검이 있습니다. 악몽사냥 조정 옵션으로는 불웅덩이,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기근,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악몽사냥마다 다른 조정 옵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악몽사냥의 종류로는 악몽사냥 분노, 악몽사냥 고립, 악몽사냥 굴종 셋입니다. 이번 주엔 샷건을 주는 분노가 왔습니다. 꼭 플레이해서 정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달의 슬픔의 안식처에서 슬픔의 재단 공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악몽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마지막 웨이브까지 가면 보스가 출현합니다. 이번 주 보스는 포구스입니다. 신규 무기를 드랍하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주간 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손의 레이드 현상금으로는 마지막 소원은 리븐의 눈을 겹치지 않고 부순 후 클리어해야 하는 보스 페이지인 5페이지 챌린지 기억의 힘, 과거의 고통은 전멸 타이머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현상 유지, 슬픔의 왕관은 축복을 2명 이하로 유지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제한된 축복입니다. 거미의 주간 지명 수배 현상금은 방어범 발루스로 수성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는 평범하지만 부하가 많고 넓은 방어장막 안에 숨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풍요의 시즌 주간 현상금으로는 경험치를 얻어 완료해야 하는 금쪽 같은 경험, 선봉대 1일 현상금 완료가 필요한 용맹의 시험, 여러가지 무기로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해야 하는 죽음의 눈을 들여다보다, 전설 앵그램을 획득해야 하는 물품 회수가 있습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주는 최고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암흑수도원이 있고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노미나입니다. 대부분은 순삭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근처의 굴복자 구체를 부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해안에서 갈 수 있는 아펠리온의 무덤 잊혀진 구역에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 물약을 먹는 걸 잊지 마세요. 외곽 쪽에 있는 굴복자 구체를 모두 부순 후 중앙에 있는 수정을 모두 박살내세요. 수정에 면역 실드가 있다면 아직 굴복자 구체를 부수지 못한 것입니다. 군체 기사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2019 사자들의 축제가 시작되어 이벤트 탭에 여러가지 이벤트 물품들을 실버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금주의 판매 품목으로는
암흑형광 알료. 해골가울 알료. 까마귀의 날개 전송 효과. 젠심 성물 고스트 의체. 이별 감정 표현. 뼈다귀 부기 감정 표현. 미래를 바라보는 집념 고스트 의체. 아홉 개의 목숨 의체. 하늘 덮개 우주선. 윈체스터의 몰락 참새. 옴니굴 가면 장식. 군체 등 고스트 투영. 영혼 매듭 전송 효과. 거미 애호가 전송 효과. 다가오는 달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품목의 중복 완료가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구매하세요. 이것으로 주간 리셋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